강좌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미니노바에 있는 샘플을 MPC의 오토 샘플링 기능을 통해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원래대로라면 지금 노트 모드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MPC에서 설정해 놓은 키와 스케일 배열대로 개별적인 노트로 연주가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C샵 키의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로 연주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개별적인 노트로는 곡 작업에 약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크로매틱 코드 모드를 통해서 이렇게 MPC의 패드로 코드 연주도 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가 간단하게 찍어놓은 드럼 비트 위에 오토 샘플링한 샘플들을 이제 크로매틱 코드 모드를 통해서 연주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의 하우스 비트고요. 자, 얼마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죠. 감사합니다.